안녕하세요. 싱글즈 솔라입니다. 싱글즈와 함께하는 30 퀘스천 윗 솔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너무 좋아요. 5 스타 스토리 컨셉으로 이제 다섯 가지의 모습을 저 솔라가 표현한 그런 컨셉입니다. 일단 1번, 초면인 모습을 많이 봤다. 두 번째, 레모네이드를 마셨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포토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 정말 초면이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펑크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사람.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화보나 이런 촬영장에서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진짜 막 정말 자연인스러운 그런 편한 옷을 좋아합니다. 촬영 시점으로 또 최근에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지금이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Everybody think I was happy, happy, but I 두 번째 미니 앨범 컬러스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총 6개의 곡이 있는데 6곡 다 다른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다 다른 색의 음악을 저만의 색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린 앨범이고, 또 타이틀곡 버다이라는 곡은 제가 처음으로 락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무가 아닌 밴드 세션분들이랑 이렇게 무대를 꾸미게 돼서 저한테도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컬러스라는 또 저의 자작곡이 있는데 그 곡은 또 제가 처음으로 보깅이라는 이제 음악 그 댄스 장르에 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분도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아, 저는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도 조금 까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자라에 가서 정말 TMI인데 옷을 좀 샀습니다.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릴까? 많이 입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피팅을 저는 무조건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사이즈 막 다른 거 또 입어보고 되게 신중하게 골라요. 휴대폰, 향수, 핸드크림. 타이틀곡 빼고 컬러스라는 곡이랑 블루스라는 곡. 컬러스는 일단 뭐 저의 자작곡이기도 하다 보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가고, 블루스라는 곡은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고음도 많고, 근데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속 시원한 느낌? 스트레스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뭔가 딱 꽂히는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그래서 컬러스, 블루스. 오,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부르면서 되게 어려운 노래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앨범이 보컬 차력쇼 같다. 어려운 곡도 많고 막 고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녹음하면서 아, 이걸 라이브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워낙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하고 시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인생 마지막 앨범에는 더 대단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가장 컸던 거는 이제 팬분들이랑 뭔가 소통할 창구를 좀 만들고 싶다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거는 제가 무인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가려고 했던 그 무인도에 태풍이 와서, 근데 이제 아 그냥 고 해가지고 가서 자고 있는데 텐트가 제 볼을 때리더라고요. 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돌아왔습니다. 두 친구 모두 이제 유기견이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됐고, 또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되게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용키는 일단 되게 똑똑하고 정말 점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고, 용둥이는 아직 애기여가지고 너무 그냥 사랑스러움을 한껏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데뷔 때부터 꼬북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언어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를 나가도 뭔가 팬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찜닭도 너무 먹고 싶고 닭갈비, 떡볶이, 아, 햄버거도 먹고 싶고 시카고 피자도 먹고 싶고 나시고랭도 먹고 싶고 너무 많아요. 하와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날씨가 일단 그냥 이게 말이 되는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와이. 여행으로는 안 가봤는데 유럽,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과거. 과거는 이미 다 아니까 그때로 가서 고치고 싶어요. 뭔가 제가 뭐 실수했던 거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과거로 가서 고치면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어머. 아, 우와, 어려워. 싱글즈 유어로에 뭐가 있냐고요? 글쎄요. 즐거움이 가득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뭐 가족도 있고 우리 또 팬분들 계시고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들도 있고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용키, 용둥이까지.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싱글즈 유어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 솔라와 이번 앨범 컬러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